아산시가 신정호 순환로의 단절된 구간을 잇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 개설을 추진 중인데요.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가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신정호를 따라 개설된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 추사동 쪽으로 진입하자 갑자기 뚝 끊깁니다. 신정호를 크게 순환하기 위해서는 지방도 623호 추사동 구간을 지나야 하는데 이곳에는 보행로나 자전거 도로가 없습니다. 위험해져요, 여기. 이쪽으로는 안 가요, 그래서. 일로에서 신정으로 돌아도 절로 와서 이렇게 돌지? 일로 갈 수가 없어요. 이에 아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단절된 신정호의 순환로를 연결하기 위해 길이 880m, 폭 3m의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성 사업을 추진한 지 4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5억 원을 포함해 모두 25억 원. 이 가운데 15억 원가량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 씨는 내년도 본 예산에 해당 사업비를 편성한 만큼 의회의 승인을 거쳐 동절기가 끝나는 대로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준공 시점은 내년 12월입니다. 다만 토지 보상률이 약 80%에 그치면서 수용 재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사 준공 시점은 내후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